오스트레일리아의 한 발명가가 만든 이 자전거는 모양만으로도 독특합니다. 바퀴가 일반적인 바퀴가 아니라 농구공이기 때문입니다. 필요하면 언제든 다른 농구공으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. 농구공을 장착하게 되면 특수한 홀더가 이를 고정합니다. 이 홀더에는 4개의 롤러가 장착되어 있으며 페달을 밟을 때 회전하게 됩니다. 구면에는 볼을 회전시키는 작은 바퀴가 달려 있기도 합니다. 발명가는 이 자전거가 일반적인 자전거보다 기동성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. 농구를 좋아하는데도 공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불편했다면 이 자전거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. 독일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입니다. 그만큼 독일은 자동차로 너무나 유명합니다. 매년 수백만 대 이상의 자동차들이 이곳에서 생산되어 전 세계로 팔려나갑니다.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인 메르세데스 벤츠, 아우디, BMW 등도 모두 독일에 있습니다. 이 자동차는 독일의 BMW XM입니다. 4.3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. 이 차량은 특히 iDrive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이 시스템은 BMW가 개발한 자체 운영 체제입니다. 이 체제는 내비게이션과 헤드업 디스플레이, 계기판, 멀티미디어, 주행 성능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여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. V8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작동하며 외관의 LED 조명도 독특합니다. 이 도구는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. 실제 이 도구는 이스라엘의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개발 단계에서부터 구조대원이나 군대로부터의 제안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. 이 도구는 도끼, 망치, 톱, 칼 등과 결합되어질 수 있습니다. 도끼는 접을 수 있으며 망치는 스테인리스 스틸, 칼날은 강철과 고강도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도구는 생존을 위협할 만큼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매우 유용한 도구일 것입니다. 이 거대한 기계는 원통형의 드럼 모양이 특징적입니다. 이 기계 장치는 나무들과 덤불을 앞쪽에 있는 회전 장치에 의해 잘게 부숴버립니다. 이 기계 장치는 다양한 크기의 절단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부터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. 이탈리아의 한 회사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차량을 개발했습니다. 개발회사에서는 이를 통해 항공 모빌리티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. 이 놀라운 차량은 모델에 따라 6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최대 속도는 시속 300km에 이릅니다.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개인용과 상업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. 조종은 수동, 원격, 자동의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이 차량은 시제품 단계이며 2023년에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 오늘날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AR 헤드셋은 다양한 종류가 출시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 헤드셋은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다릅니다. 고글은 IP66 등급으로 물과 먼지로부터 보호해주며 배터리는 한번 충전 시 8시간 동안 작동 가능합니다. 블루투스가 지원되며 보호형 헤드 기어와도 호환됩니다. 총 무게는 590g으로 안경은 필요 용도에 맞춰 교체 가능합니다. 이 헤드셋은 작업 시 동료와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주변 소음을 줄여주는 AI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. 비상시에 사용 가능한 SOS 응급 버튼도 있습니다. 산업 현장에서 AR 헤드셋은 매우 중요하며 이로 인해 기능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고 있습니다. 이 드론은 일반적인 드론과 달리 크기가 거대합니다. 이렇게 큰 이유는 무거운 짐과 긴 비행시간을 위해서입니다. 이 드론의 길이는 약 1.6m이며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. 장착된 배터리는 2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합니다. 오늘날 드론과 같은 무인 항공기는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모델이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. 이 드론은 미국의 나사와 미 농부부, 국립과학재단 등이 협력하여 스타트 기업에서 개발한 것입니다. 개발자는 이 드론의 쓰임새가 다양하다고 말합니다. 화재 현장에서의 구조 작업, 공급, 약물 배송 등에 유용하다는 것입니다.